맨유 뭐십 몇인가요? 6위! 정말요? 6위! 맨유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6위! 글로리 글로리 맨유나이티드. 과연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지. 맨유가 그 주인공은 어떤 의미죠? 대표하면 주인공 되는 거죠. 아, 왜 시작부터 영레발 떠세요? 어, 좋다! 올라가야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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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라줘! 깔라줘! 미쳤어! 아이씨, 그 뭐야? 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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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자, 이거, 이거! 개원 넣고, 개원 넣고! 루니 바이시클 키 이후로! 그러니까, 개원 넣고! 와! 어, 우리 전기가 미쳤잖아. 사이즈! 사이즈 전환 이후에 바로 넘겨주고, 가루인가요? 와! 가루나 죽지도 놀랬어. 내가 보기엔 가루나 죽지도 놀랬어. 와, 미친놈. 야, 근데. 내가 보기엔 지도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하고 놀랐어. 하고 놀랐어. 아니 이거 강력한 우와. 강력한 포스카스 후보입니다. 아니 지가 놀랐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잘 쳤어. 우와 진짜 눈이 꼴 생각난다. 와 송예찬님이 와 진짜 눈물 나온다고. 그 정도인가요? 가르나초 혹시 친척분이세요? 가르나초 지금 자신감 많이 올랐다. 왜 과해요? 요새 왜 이렇게 좋지? 자신감이 올라왔어. 확실히 멘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 같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뭐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이죠. 농담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농담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적극적으로 지금 수비가 나면 반칙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마인 커버. 열려요. 투쿠레. 투쿠레. 넣어줘야죠. 아 이거는 넣어줬어야 된다. 이거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이거 무조건 완전 오픈이었는데. 이거 에버튼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찬스다 이거. 나이스. 와 좋고요. 마샬. 마샬. 주고. 자 샷! 자 샷! 자 샷! 마샬! 샷! 파워! 걸렸는데? 걸리긴 했어. 이 각도에서는 걸렸는데? 걸리긴 했어. 오? 이게 헐리우스라고? 전 VR 본다! 아, 본다! 나... 본다! 아 웬일 이렇게 풀리나요? 마샬 한 걸 했잖아. 넣을 것 같아. 자, 아, 설마 씨. 야! 레스포드! 레스포드! 넣지, 넣지. 이건 넣지. 레스포드! 아, 개잘 찼다. 야! 개잘 찼어. 개잘 찼어. 야, 이거는 잘 넘겨줬어. 포디야! 자신감. 팀원들 좋아해 주잖아. 넣으니까. 마커스 레스포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못하게, 못하게 한다. 애들이. 딱 올라가서 안 돼! 이거 알아서. 자제, 자제. 세레스 그건 하지 마. 그거는 네가 좀 잘 나갈 때 해. 지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자. 조금 늦었는데, 와, 이거를 계속. 아, 왜 지랄이 진짜 좋아요. 야, 진짜 오랜만에 편안하게 본다. 마이누! 박수, 박수. 아, 저 진짜. 마이누 좋았어요? 여기까지. 마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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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제가 근래에 본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막 선발 데뷔 이렇게 한 선수들 있죠. 마이누 최고입니다. 벨리스트리! 얘도 기억상이거든요? 빠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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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꾼도! 네 연결됐어요? 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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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 맞아! 거의 침착함 20. 와 이 마샬! 톡! 마샬이 골을 넣네. 톡! 마샬 할 때 해주는 애였어요! 안토니! 아 좋습니다. 그리고 분패 패스 너무 좋았고요. 와 오늘 맨유 완전 되는 날이네. 되는 날이야. 봐봐 마지막 슛 봐봐 엄청 침착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마샬이 찔러주고 파쿤도도 여기서 잘했어. 잘했어. 운반 잘했어. 3대0입니다 여러분. 3대0! 와 맨유 3대0?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재미는 포기하세요. 저를 보는 재미는 포기하세요. 나도 행복해야지. 혹시 맨유 한번 참석권 도전을 가야겠는데. 초반에는 진짜 완전 포기했거든.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좋습니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디스파크 에버튼 원정 3대0 대승. 예 걱정이 되는 그런 경기긴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긴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네. 어쨌든 원정이고 에버튼이 사실 경기력이 안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승점 삭감 때문에 지금 많은 순위가 내려가 있지만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에버튼의 전반 굉장히 매서웠고 후반 역시 에버튼의 공격력이 안 지금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맨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에,
앞으로 이제 상대하는 팀들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저녁을 이제 또 먹으면서 그 맨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따 이제 입중계를 해야 되는데 좀 어떨 것 같냐. 근데 모르겠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상훈 형이. 근데 가르나초 이 선제 원더골이 결국 오늘 경기가 다 잘 풀리게 된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아니었나. 몇 분 때다? 3분인가요? 몇 3분, 4분 나왔죠? 뭐 이때쯤 넣었죠. 완전 극초반에 그거 한 방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 물론 그 이후에 에버튼이 주도를 하긴 했는데 사실 0-0 상황과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맨유 입장에서도 급할 이유가 없죠. 앞서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비 되게 침착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막아주면서 공세를 오늘 다 막아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저희가 말씀 한번 경기 중에 드리긴 했는데, 가르나초 득점이 없고 0-0인 상황에서 에버튼 그런 공세에 맨유가 계속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에버튼 되게 안 풀렸잖아요. 거기서 실점 저는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오죠. 왜냐면 맨유도 급해지거든. 우리도 골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반 끝나고 확인했을 때 에버튼 기대 득점이 1.01 그리고 맨유가 0.09였거든요. 그 이런 기대 득점값만 봐도 에버튼은 진짜 넣어야 될 찬스를 오늘 너무 놓쳤고. 맞아요. 후반 초반에도 사실 주도하는 그림을 에버튼이 잘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 한 15분까지 맨유 흐름, 그리고 그 이후 에버튼이 이제 계속 주도권을 좀 쥐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명을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이누. 아, 진짜 마이누. 아, 오랜만에 또 복귀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뭐 1군에서 많이 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맨유 팬들이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유망주였는데, 지금 중원이 좀 많이 어수선하죠. 맨유 스쿼드가 좀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마이누 선발이었는데 뭐 기대 이상을 해줬습니다 오늘. 진짜 와,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마이누 완전 반해버렸고. 그러니까 마이누가 어쨌든 프리시즌에 뛰었다가 부상당하면서 지금 좀 못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마이누가 있었더라면 지금 맨유 중원 문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뭔가 좀 고쳐질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뭐 기본적으로 볼키핑 좋았고, 탈압박 좋았고, 패스 전개 좋았고, 무엇보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 외모가 또 중요하죠. 네, 굉장히 호감상이었고. 루크쇼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루크쇼다운 그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고, 뭐 엄청나게 눈에 띄게 뭐 엄청나게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왼쪽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오늘. 네. 가르나초가 실제로 계속해서 애슐리언과 부딪히는 장면도 있었고, 다 루크쇼 영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도 에버튼이 초반에 좀 주도한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도 득점이 맨유가 좀 빠르게 나온 게 래시포드 PK 득점이었죠. 네, 마샬이 일단 넘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고 옐로카드 줬다가 경고 딱 줬다가 VR 보고 네. 경고 아니야 PK 맞아. 그리고 그 골을 어쨌든 보통 이제 부패가 차게 되는데 래시포드가 최근에 어쨌든 부진하고 골이 없다 보니까 래시포드가 차서 정말 뭐 막기 힘든 코스로 차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래시포드 오랜만에 골맛도 보고 윈윈이었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죠. 마샬이 얻어낸 거, 부페가 양보해서 래시포드 골. 그 공격진 간의 그 조화. 그렇죠. 그리고 그 양보한, 그 PK를 얻어냈었던 그 마샬은 또 본인이 직접 득점까지. 필드골까지. 그것도 부페의 아주 기가 막힌 스루 한 방으로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맨유는 오늘, 그러니까 이런 흐름, 저 밀리는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다 득점이잖아요. 3-0 완승이죠. 그리고 우리 오나나도 오늘 막아낸 게 꽤 있었기 때문에 선방 좋았어요. 진짜 오나나가 막은 거 꽤 컸죠. 그러니까 물론 에버튼이 날려먹은 것도 많긴 많았는데 에버튼 오늘 운이 너무 가서 너무 안 풀리는 경기였고, 3-0 그리고 혹은 이제 여기서 실점하고 끝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래시포드가 그래도 폼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래시포드는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와중에 어쨌든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래시포드를 좀 기다려줄 수 있다. 기다려줄 만한 여유가 승점 상으로 여유가 있다. 예, 물론 래시포드가 지금 없다고 뭐 다른 누구를 쓰기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래시포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돼요. 마지막 순위 체크 한번 살짝 해보면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서 혹시 뭐 맨유 뭐 10 몇인가요? 6위. 정말요? 6위. 맨유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위. 남자의 팀 8승 무 없고요. 5패. 네. 16득점 16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이게 경기력에 비해서 정말 그 한 점차 승리가 많아서 그리고 패배할 때는 또 화끈하게 막 그냥 박살 났거든요. 무너진 팀이다. 이길 때는 막 한 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실리적으로 승점을 어쨌든 꾸역꾸역 진짜 견뎌낸 거죠. 맨유 최근 리그 5경기 4승 1패예요. 야, 뭐 흐름은 뭐 최상단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랜만에 또 이렇게 3-0 클린시트 대승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대승이고, 3-0이라는 게 가져다 준 의미는 뭐냐?
수비도 좋았고 공격도 그렇죠. 좋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내용적으로 봐더라도 뭐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이 아니었나. 네. 저희는 당구장과 함께 갈라타사라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I'll be back.